여러분 안녕하세요. 살집 채널 박미희입니다. 저는 지금 안성 공도 서해 그랑블이라는 아파트에 나와 있어요. 아까는 이상호 본부장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었는데 여기는 혼자 찍고 있습니다. 먼저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이 거실입니다. 제 왼편에 안방이 있고요. 제 오른편에 침실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쪽 면에 벽체로 구분된 공간이 네 개가 있잖아요. 포베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는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크기로 나와 있습니다. 서비스 공간이 넓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둘러볼 거고요. 거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59제곱미터 아트월 색상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는 살짝 매트한 느낌이 납니다. 원래 평형이 조금 커지면 완전 반짝반짝 거리는 거에서 살짝 어둡게 가거든요. 여기도 평형이 커지면서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이쪽에는 월패드, 난방 컨트롤러, 조명 컨트롤러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세대 통화라든지 방범이라든지 현관 제어 요 정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창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익숙한 형태의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위에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 여기 환기 중이라고 뜨거든요. 문을 닫아 놓더라도 아주 약간의 최소한의 공기가 드나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쪽은 보통 소파 놓는 자리죠. 소파 놓고 앉아서 이제 TV를 보는 건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천장은 2m30. 네, 일반적인 신축 아파트가 2m30이에요. 평균 수준이고요. 우물형 천장이라고 하죠. 살짝 들어가 있습니다. 거실 설명이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주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가 거실 초입이에요.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냉장고 자리죠. 이 위에는 수납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선택을 하게 됩니다. 김치냉장고를 넣을지 아니면 수납장을 넣을지. 김치냉장고 대신 수납장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집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두 칸의 수납장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라면이라든지 뭐 그런 식료품들이 있잖아요. 안 보이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D자형 주방입니다. 사실 D자형 주방 같은 경우는 교과서 같은 주방이에요. 다 좋아하거든요. 상부장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구분을 많이 해놨어요. 이 아일랜드 식탁을 잘 쓸 수 있도록 오픈형으로 선반을 마련해놨고요. 이쪽은 조리에 쓸 수 있는 그런 접시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납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요즘은 태블릿 PC를 놓도록 거치형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TV가 설치되어 있고요. 상판 재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리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싱크볼은 적당한 크기인 것 같습니다. 아래에 음식물을 탈수할 수 있는 탈수기가 하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사구, 가스쿡탑이 되어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아래를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래에는 전기밥솥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서랍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주부님들이 편하다고 말씀하시는 양념망장 되어 있고요. 전자레인지 겸 전기오븐 밑에는 수납공간이 있는데 프라이팬이라든지 그런 큰 것들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았네요. 여기에는 그릇들 보관하도록 공간을 구분해놨습니다. 주방 크기도 넉넉하다. 등을 이렇게 동선에 맞춰서 배치를 해놨어요. 이것도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다용도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 이 집 같은 경우는 다용도실 넓어서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제 왼편, 오른편에 각각 세탁기 놓을 정도의 크기가 되거든요. 보일러가 있는데요. 컨트롤러가 붙어 있어요. 여기에 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배려를 한 것 같고요. 안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방에 왔습니다. 이쪽에 기본적인 조명 컨트롤러, 난방 컨트롤러가 있다 말씀드리고 안방 같은 경우는 발코니 확장을 해도 발코니가 있는 게 일반적이죠. 기본적인 형태의 발코니고요. 넓다 정도가 특징인 것 같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옆에 실외기실이 있는데요. 방화문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소음이 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뒤에는 전동빨래 건조대 있고 사실 이 방의 포인트는 발코니가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보실 드레스룸입니다. 드레스룸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이 집을 잘 나타내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 왼편에는 욕실이 있고요. 오른편엔 화장대가 있고요. 제 뒤편에는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5구보다 한 칸 정도 더 넓어요. 화장하실 때 제 얼굴이 다 보이도록 만든 거울이고요. 기본을 잘 지킨 화장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공간을 두면서도 수납장을 다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아래에도 수납장들이 다 이렇게 꼼꼼하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칸별로 되어 있고 자,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이 뒤에 문을 열면 팬트리 공간이 나오거든요. 얼마나 큰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7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7사인데 이 정도 크기 팬트리가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왼편에는 옷들을 걸 수 있도록 시스템 선반이 되어 있고요. 오른편에는 후크를 걸어서 이것저것 가벼운 물품들을 걸어놓을 수 있도록 레일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팬티까지 둘러봤으니까 부부욕실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욕실 같은 경우에 이쪽에 샤워 부스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샤워기도 있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오면 세면대, 변기, 그리고 슬라이딩 형태의 장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왼편은 공간을 크게 구분해놨고 오른편은 공간을 작게 구분해놨어요. 용도에 맞게 오른편, 왼편을 쓰실 수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변기 옆에는 현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와 핸드폰을 거치할 수 있는 핸드폰 거치대, 휴지거리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0평대 화장실이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크기예요. 자, 그럼 다 둘러봤고요. 이제 침실 두 개 그리고 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제 침실 두 개가 남았는데 침실 두 개 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침실만 둘러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실게요. 제가 왜 마지막 침실로 오자고 했냐면 침실 두 개가 크기가 똑같습니다. 크기는 똑같고 이쪽에만 붙박이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자고 했고요. 이쪽에 깨알같이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은 보통 책장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공간에 딱 책이 들어가는 높이와 깊이입니다.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인 것 같아요. 거울이 꼭 붙어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장성하게 되면 거울을 또 사줘야 됩니다. 근데 붙박이장에 아예 거울이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요. 여기 밑에 세 칸의 서랍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답게 붙박이장이죠. 옷장으로 쓰면 되고요. 옷을 걸 수 있는 행거들이 있고요. 뒤편에는 편백나무를 둬서 약간의 향이 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서랍을 둬서 양말이라든지 속옷 같은 거로 보관하시면 되겠죠. 자, 이쪽에는 창이 있습니다. 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구조고요. 이 서해 그랑굴 이 단지가 대부분 겨울에는 해가 잘 들고 여름에는 덜 더운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 끝났나요? 아닙니다. 전실이 남아있습니다. 전실 마지막으로 보고 총평을 해볼게요. 자, 전실 보러 가시죠. 여러분 여기가 전실입니다. 현관문부터 살펴볼게요. 현관문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게 되어 있는데요. 신발장은 양쪽에 되어 있어요. 보통 30평은 한쪽에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양쪽에 있다는 건 이래저래 수납공간이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위쪽에는 작은 공간으로 구분해놨고요. 아래는 긴 공간을 만들어서 우산이나 그런 긴 물건들을 보관하도록 해놨습니다. 스위블 타입 신발장인데 나름 편해요. 신발도 실제로 많이 들어가고요. 반대편을 보면 거울이 가운데에만 있어요. 그래서 양문형 하나, 단문형 하나로 되어 있고요. 단문형부터 열어볼게요. 일반적인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신발을 놔도 되고 다른 걸 놔도 될 것 같아요. 칸을 이렇게 구분해놨고요. 이쪽에 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쪽엔 따로 이 높이의 칸으로 균일하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거실에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이 집 같은 경우에는 74 타입인데 84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0평이 34평 정도 되는 크기라는 게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기본을 잘 지킨 집인 것 같습니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쪽 안성이 꽤 먼 거리입니다. 하지만 이쪽 생활권인 분들에게는 신축에 2억 1천만 원을 살 수 있다는 건 저는 꽤 괜찮은 기회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으로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감사합니다. 뿅.